네, 정밀유랑계입니다. 메인 페이지 나오고 물 투입을 유랑계로 받아서 양액을 투입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물과 그 양액의 비율을 제어할 수도 있고 수동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교정도 진행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. 예전에 10ml만 나와라 하면 이 물이 이 양액이 되겠죠? 이게 10ml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접점 방식도 접점 485 통신 방식으로 될수 있고 리셋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다 기록되게 됩니다.